반갑습니다. 네, 1284번 원해방정식이네요. 같이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. 원해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중심과 원의 중심과 이렇게 A, B로 잡을까? 우리 친구들 뭐 반 지름을 스몰 R로 잡을게. 그럼 표준형 중심의 A, B면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은 R 제곱꼴로. 이게 바로 원해방정식의 표준형이죠,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그렇지. 오케이. 그럼 항상 원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좌표와 반지름을 뽕따이 잘 구해야 되겠지. 보겠습니다. 두점 A, A가 1,-4고 친구들, B가 4,5래고 친구들, 그렇지? 이 선분 A,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이라고 했네, 그렇지? 중심. 중심, 그렇지.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중심이라고 했어, 우리 친구들. 그래,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는, 그렇지. 이게 A 좌표 1,-4인데 A가 원 2에 있는 점이래, 우리 친구들. 그때 원방을 구하야 돼, 원의 방정식. 그럼 중심부터 구하자, 우리 친구들. 2대 1의 내분점이니까, 2이 더해서 3이죠, 우리 친구들. 그래. 크로스해서 더하는 거지. 2, 4, 8. 1 곱하기 2는, 그렇지. 8 더하기 1이죠, 우리 친구들. 그 다음에, 3분의 y 좌표 2, 5, 10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거예요. 그래, 안 그렇지. 원의 중심 좌표는 우리 친구들, 3분의 9니까 3, 3분의 2니까 3, 2가 되고, 반지름 구해야 되겠다. 그러면,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되겠지. 이 중심의 좌표가 3, 2니까. 그 다음에,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그럼 두 점 사이 그래, 루트. 오케이. 1 빼기 3의 제곱이니까, 마이너스 2의 제곱. 마이너스 4 빼기 2니까, 우리 친구들, 마이너스 6의 제곱. 그러면, 루트 40이 되겠네. 반지름 루트 40이 되겠어. 그럼 답이 나오죠, 우리 친구들? 중심의 좌표 3,2니까, x 빼기 3의 제곱. 그 다음에,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. 루트 40의 제곱이니까. 루트 40이 되면 얼마야, 우리 친구들? 40이 되겠죠, 우리 친구들. 이로써 원의 방정식이 꾸며집니다. 뭐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. 항상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려고 노력을 뽕따이 하라. 됐나요? 예. 네.